이번에는 어묵을 약간 매콤하게 할게. 아~ 그러니까 아이들이 먹어도 뭐 김치도 먹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그렇게 할게. 우선 여기다가 양념장을 네. 이 정도 양이에요. 이 정도 양이에요. 두 장, 한 장, 한 주먹. 먼저 매실을 조금 넣을 거예요. 그리고 꿀, 약간 달게 할 거야. 꿀은 두 개. 고추장을 한 정도. 3분의 1 스푼 정도. 3분의 1 스푼? 아니야, 4분의 1 스푼만. 3분의 1 스푼? 아니야, 3분의 1 스푼만. 이제 쪽 3분. 알아서 드세요. 비빔밥에 넣어 먹는 정도. 빨갛게 하기 싫은 분은 여러분들은 비빔밥에 어느 정도 넣어주시나요? 자, 고춧가루 하나. 진간장 하나. 하나. 아 이건 네. 좀 작게 하나. 작게. 이거 절대 짜면 못 먹어. 맞아요. 어제 막 흡수하니까. 자, 다 됐어. 이 어묵은 썰어 넣을 거예요. 한 입에 쏙 들어가게. 이렇게. 오, 예쁘게 썰신다. 이렇게. 이런 모양을 마른 먹골로. 마른 먹골로. 어떻게 해? 그리고 올리브유 몇 방울만 넣을게요. 몇 방울이요? 조금만. 왜냐하면 많이 넣으면 기름 냄새나. 그렇지, 그렇지. 조금만. 한 20방울 되거든요. 어, 너무 그게 20방울이에요? 그게 20방울이에요? 어, 너무 그게 20방울이에요? 만데 조금만. 튀김 수준으로 넣으셨어. 안 돼요. 그리고 이제 프라이팬 절대 뜨겁게 하지 마세요. 주재료를 넣을 거예요. 자, 다 됐어요. 어, 벌써요? 참기름 통깨만 넣으세요. 이 어묵 자체가 이미 다 삶아진 거예요. 그렇죠, 그렇죠. 반 스푼만 통깨 탈탈탈. 깨는, 깨는. 깨는 한 그 잡채에 올리는 정도? 이거 근데 다 다른데 우리끼리? 난 양념이 너무 많은가 봐. 어, 이거 한번 먹어보고 싶어 빨리. 너무 맛있어. 따뜻할 때 먹어보고 싶어. 어, 뭘로 먹지 근데 이 중에서? 요거. 이거? 응. 이거 말고 이거? 아니, 어, 윤기가. 와! 너무 맛있지? 와! 은혜 씨, 이건 해서 애들 줄 수 있겠지? 너무 잘 먹겠는데요? 그래, 이렇게 해줘. 어머. 맵지도 않지? 하나도 안 맵고 달콤해요. 그리고 엄청 촉촉하고 부드러워요. 선생님, 이거는 밥을 조금 퍼가지고. 그래. 어, 나도. 밥 반찬으로 해서 감사해요. 감사 나가면서 먹자. 아, 진짜 맛있다. 나갑니다. 자. 와, 이거 진짜. 아. 밥을 부르는. 처음에 매운 줄 알았더니 매운 게 아니네요. 이게 더 볶으면 안 돼요. 그러네요. 신기해져요. 그냥. 선생님보다 조금 더 볶은 것 같아, 그죠? 아, 그건 좀 감아주세요. 저 셰프님, 그 게스트가 시식하는 거 그 권리는 주세요. 네. 여기는 이제 고춧가루가 좀 더 조금 더 들어갔는데, 네. 근데 보기에는 참 맛있어 보인다. 어우, 맛있어. 떡꼬치 맛이야. 네. 떡꼬치. 야. 양념을 좀 강하게 하니까 좀 더 강한 맛이 나네. 정말 내 거보다 맛있다. 아니, 아닙니다. 어, 맛있다. 그죠? 먹어봐. 네.
치즈케이크. 오케이. 네, 추워요. 이게 모양대로 또 나눴어. 아유, 애썼네. 어쩜 이렇게 담는 것도 이쁘니, 넌? 아, 어쩜 이렇게. 종류별로 한번. 어머, 맛있어, 맛있어. 맛있어. 이게 어머. 가장 선생님하고 흡사한데요? 엄청 부드러워. 아, 이거 저 학교 다닐 때 도시락 반찬으로 요거 싸가면은 정말 인기 좋았었어요. 그렇겠다. 애들이 진짜 좋아하는 맛이에요. 자, 다음 반찬 하자. 예. 이렇게 세 가지는 삼복지라 그러고 다섯 개 들어가면 그걸 오복지라 그래요. 아. 절인 걸 다 지라고 하나 보네요. 짠지. 응, 짠지. 어쩐지. 어쩐지. 어쩐지라고. 어쩐지. 어쩐지는 김치 아니에요. 아. 어쩜 이렇게 재담도 넘치니? 그거 김치 아니에요. 아니에요? 네. 이 무드에 툭툭 썰어가지고 네. 간장에 부어서 꼭 돌멩이를 문질러 놓은 거예요. 100% 간장만요? 어, 간장만. 물 안 섞고요, 선생님? 어, 물 안 섞고, 무슨 간장? 무 섞으면 큰일 나. 무슨 간장? 양조 간장. 처음 봤어요, 간장으로 절인 거. 오이는 썰어서, 절궈서 꼭 비트로 짜세요. 그러면 아삭아삭해요. 이건 뭐예요? 이건 우엉? 우엉, 우엉. 아, 우엉, 우엉, 우엉. 얘는 식초가 약간 들어갔어요. 아, 요거. 우엉. 같이 썰어가지고 마늘만 넣고 참기름 깨소금만 넣고 할 거예요. 아, 진짜요? 네네네. 보세요. 그리고 이게 너무 두툼하면 맛없어요. 아 얇게. 이렇게 가서 쭉 보여주고. 네. 얇게 할까요? 네 이거... 얇게. 얇게. 3초씩 보여드릴게요. 3초씩. 두께. 땡큐. 1, 2, 3. 어 그렇게. 선생님 근데 이게 막 간장 냄새가 심하게 안 나네요. 안 나. 맛있어. 이따 먹어봐. 단무지 향기예요. 네. 한번 드셔. 먹어봐도 돼요? 먹어봐. 네. 먹어봐. 얼마나 맛있는데. 생각보다 그리 많이 짜지 않은데. 어머, 이것만 먹어도 맛있네. 그래, 이것만 먹어도. 얘 누른밥에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데. 요거를 반 자르세요. 이렇게. 바자라게? 네. 애들 볶음밥 정도? 요렇게 우엉도 요렇게. 우엉이 달콤해. 이렇게 해서 네. 여기다가 마늘만 주세요. 아 마늘. 마늘 얼마큼 넣지? 요 손가락이었어요. 네 개. 요렇게. 갈고리를 해서 이렇게 주셨어요. 마늘을 이렇게. 4분의 1. 여기 절대 참기름 많이 넣으면 안 돼. 아, 그렇지. 미끈미끈하고 안 돼. 아. 그냥 조금만. 조금. 얼른 하세요. 자, 이렇게 했어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아, 예. 네. 처음. 두 번 탈탈이 더 양이 많아요. 아, 두 번 탈탈이 많아요? 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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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탈. 오우. 색깔 너무 예쁘다. 색깔이 너무 예뻐. 이름도 처음 들어봤는데 이름 비주얼은 또 처음 봤다. 대박이다 이거. 맛있지? 우엉! 오이랑 우엉이랑 무랑 세 가지를 한꺼번에 같이 먹으니까 새콤하면서 짭조름하면서 달콤. 네, 달콤하면서 또 깨가 또 하나씩 묻어나면서 또 고소하고 야 별의별 맛이 다 나네 여기서. 너무 맛있어. 이게 끝이에요, 선생님? 끝이에요. 단맛 나는 거 저 아니 안 넣어요. 이게 끝이에요? 아니요 안 넣어 안 넣어. 짠지에 단 다르면 안 돼. 단맛을 안 넣는 이유가 있으세요? 단맛이 나요. 이 중에서 우엉에서 달콤한 맛이 나고요. 이거 이대로 밥 비벼도 맛있겠어요. 그렇지. 와 너무 맛있다 이거. 자 감사 나가겠습니다. 처음 보시죠? 네, 그러게 이게 새로운 느낌이니까 되게 좋아요.
같이 먹어. 맛있어. 전체가 이게 식감이 이게 아드득인가? 뭐 이렇게 막 씹히는 그 맛이 되게 통일됐죠. 네, 아삭아삭하고 아주 좋네. 저도 살면서 이 반찬을 지금 처음 먹어보거든요. 맞아? 와, 근데 이 반찬을 어떻게 지금까지 밥상에서 못 먹어보고 밥을 먹고 살았지? 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들어요. 그러니까 내가 악착같이 오래 살아야 되겠다, 동민아. 아, 그럼요, 선생님. 저도 말고 129년만 더 사시고. 어? 악착같이 살아서 이런 거 다 많이 알려주시고. 알려줄 거야. 예. 옛날 어른들이 다 지혜가 내 세대 다 죽으면 이거 누가 하니? 맞아. 걱정이다. 먹어야 하는데. 꼭 먹어야 하는데. 선생님, 아이고. 미카엘이 어묵을 따로 분리해서 저도 분리 한번 하고 섞은 걸 한번. 아, 이것도 매력 있다. 아. 그리고 이게 물을 한 개 넣고 우엉 두 개, 오이 한 두 겹 넣는 게 제일 맛있는 거 같아요. 아, 그래? 지금 또 자제분이 그러시네요. 먹는 건 잘하네. 또 지금 또 하시네요, 또. 지 혼자 나가서 맛있게 먹네. 확실히 간이 많네. 맞아요. 오이가 상큼해서. 근데 이렇게 다 재료 다 마트 살 수 있어요? 따로? 어, 그럼. 어, 있어요. 마트에 있어요. 마트에 있어요. 아, 이거 없잖아요. 아, 무 있어요. 있어요. 이거 마트에서 못 보셨어요? 마트에서 있어. 네, 있어. 간장에 절인 게 있어요? 네, 있어. 간장에 절인 그거 팔아요, 아예. 아, 어떻게 요사를 부렸을까? 아유, 먹음직스럽게 해놨네. 좀 배워. 응, 최세포. 선생님, 근데 파맛이 삼복지의 맛을 해치지 않을까요? 그래서 옆에 파는 안 먹을 거예요. 그래서 옆으로 이름으로 오겠어요. 아, 선생님하고 셰프님들이 다른 게 무의 크기가 더, 거의 두 배 크기예요, 선생님이 자르신 거라. 그래서 선생님 건 딱 같이 먹었을 때 간이 딱 맞는데 두께가 다르니까. 네, 그래서 확 짠맛이 더 나요. 네, 이거는. 내가 그 말 하려다 기운이 없어서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대신 해주네. 어느 게 크고 어느 게 적으면 맛이 다르거든요. 아세요? 이렇게. 네.